안녕하세요. 스트릿보이입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로의 개봉기 및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디다스의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는 원래 존 월의 시그니처일 뻔했다가 존 월이 아디다스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가장 비싼 보급형 농구화가 됐는데요. 원래 미드컵 버전이 출시했다가 미드컵 버전도 꽤 괜찮은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그리고 디자인상으로는 미드컵보다 훨씬 더 상큼한 로우컵 버전이 출시했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보시면은 친숙한 부스트가 들어간 보급형 모델들의 박스 디자인입니다. 기존 박스 3선 디자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옆면 쪽으로 부스트가 크게 써져 있고요. 많이 보신 박스 디자인이죠. 박스를 열어보면 속지 역시 이제 자잘하게 하얀색으로 부스트가 잔뜩 써져 있는 속지이고요. 신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컬러는 앤드류 위긴스의 피 파란색 컬러입니다. 신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먼저 설포에 앤드류 위긴스의 로고 AW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뒤꿈치 쪽에도 금색의 3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끈 구멍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끈 구멍이 굉장히 이제 그 옆면 쪽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과연 이 끈을 조여서 발을 잡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많이 신어보신 분들이 이제 피팅이나 그런 지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로우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니트 버전과 그리고 이 제가 구입한 이 메쉬 버전이 있는데요. 이 메쉬 버전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요 앞에 이 톱박스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눌러보면 이쪽으로 나름 그 텐션이 좀 있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요 어퍼도 꽤 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그 르브론 8 로우가 꽤 이 톱박스가 잘 찢어졌는데요. 그게 좀 생각나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제 이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솔로부터 올라오는 이 부스트를 덮는 요 케이지 부분이 독특하게 이 발 바깥쪽 부분에는 웬만한 농구보다 꽤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요. 마치 뭐 조던 23이나 에어조던 28 등과 같이 이제 요 발 바깥쪽 면을 마치 지지대 역할처럼 해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인데요. 발볼은 제가 신어봤을 때는 정 사이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발볼이 만약 안 맞다면은 쉽게 길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압박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고려하셔서 한 번쯤은 신어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웃솔 같은 경우는 아웃솔 쪽을 보시면 많이 보셨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팔자 형태의 이 뒤틀림 방지대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도 아치 쪽에도 플라스틱 재질의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웃솔 역시 이렇게 독특한 지문과 비슷한 패턴인데 이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의 이제 접지도 꽤 뭐 나쁘지 않는 접지다라고 알려져 있죠. 보급형 농구화 치고는 확실히 시그니처일 뻔했던 농구화였기 때문에 꽤 고급스러운 세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부스트 케이지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내서 심미적인 요소를 추가했다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이 실루엣 자체가 꽤 발등이 낮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예전 노즈 7 생각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설포일체형에 이렇게 그 끈이 몇 개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팅은 발등을 낮게 만들고 그 발볼 이쪽에 지지를 추가해서 발이 크게 밀리지 않도록 세팅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쪽은 이제 폼과 메쉬로 이제 요 하나의 이너 부트가 안에 있고요. 요 바깥쪽이 바로 여기 이렇게 이 얇은 이제 이 메쉬가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르브론 8 로우도 그랬지만 이 겉부분이 찢어져도 아직 안쪽에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는 데는 이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이왕이면 살아있는 게 좋긴 하겠죠. 어쨌건 이 설포 1층에 이제 두툼한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는 느낌은 착화감은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뒤꿈치 쪽을 보시면은 이 뒤꿈치 부분이 이제 이 힐 카운트 부분이 꽤 독특하게 이제 볼록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폼이 두툼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뒤꿈치 부분이 많이 깊숙이 들어간 느낌은 아니라서 약간의 히슬립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발 바깥쪽 면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이제 한 번에 더 씌워놔서 지지력이나 이제 이걸 추가해 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 이 신발끈 시작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퍼에 구멍을 뚫어서 TPU 같은 걸로 이제 여기를 덮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도 살짝 내구성은 크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의 부스트 역시 예, 꽤 두꺼운 편이고요. 보시면 역시 풋패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부스트가 튀어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쿠션은 뭐 부스트 쿠션은 예, 그냥 부스트 쿠션입니다. 뭐 마치 나이키의 에어맥스처럼 거의 모든 모델에 있어서 그 쿠셔닝만큼은 예, 믿고 싶는 그런 쿠셔닝이죠. 인솔을 보시면은 인솔에도 이렇게 AW 앤드류 위긴스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인솔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인솔은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고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모양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인솔도 살짝 두께가 있어서 인솔이 주는 쿠션감도 살짝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로우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출시하자마자 비록 국내는 아니지만 착한 해외 발매가에 이제 꽤 괜찮은 준수한 성능 그리고 디자인 역시 꽤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볼러들의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농구화죠. 그러면 이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로우 다음번에는 착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